안녕하세요. 건담홀릭의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그랜드쉽 컬렉션 네 번째 제품 레드포스4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요거는 약간의 좀 개인적인 성향까지 약간 더해서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자체 뭐 잘 나온 편이라는 거 인정을 하는데요. 네, 다른 그랜드쉽 컬렉션과 마찬가지로 네, 많은 스티커가 좀 사용이 됐습니다. 디테일 구현을 위해서. 그리고 큰 선체를 좀 작게 줄이다 보니까 이 좀 아기자기하게 많이 들어가면서 조립에 살짝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을 해서 네, 8점이라는 점수를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2년 4월 14일, 가격은 1600엔. 특이상으로서 이제 전시하기 쉬운 컴팩트 사이즈의 레드포스4입니다. 네, 공구가 필요 없는 간단한 조립이고요. 해면효과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색은 부속되어 있는 실로 거의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배, 레드포스4. 네, 샹크스가 속해 있는 빨강머리 해적단의 모함이죠. 20년 전과는 다른 해적선이라고 합니다. 야자수를 배에다 심고 다니면서 또 크기는 모비딕보다 좀 작다고 하고요. 뱃머리에는 이제 용머리가 달려있고 해골의 왼쪽 눈에 빨간색으로 줄을 쳐놓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한번 이 레드포스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샹크스가 속해 있는 빨강머리 해적단의 모함 레드포스4입니다. 네, 그랜드쉽 컬렉션 이 제품 라인업에 맞게 네, 뭐 다른 제품도 다 그래왔지만 이 한 손에 잡히는 이 야담한 사이즈가 또 상당히 매력적인 네, 그러한 제품 라인업이죠. 네, 보시다시피 한 손에 싹 쏙 들어오는 자그마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 앞부분 네, 배 앞부분에는 아까 설명 나왔었던 것처럼 이제 배 앞머리인지 용머리가 용 머리 형태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눈이나 이빨 그리고 이 앞부분의 이 색깔 등은 전부 다 스티커로 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 측면에 이러한 빨간색 라인, 빨간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각종 라인이라든지 요 천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깃발 부분이라든지 예, 곳곳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스티커로 예, 색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 배 겉면 부분에서 이 나무판의 색상이 이 갈색 부분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다 스티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 측면 부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세부적인 디테일은 전부 다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완성을 하고 나면 꽤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만드는 도중에는 이 스티커 붙이는 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된다는 점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배에 돛에 달려있는 이 대표 해적 마크 예, 요 해적 마크 같은 경우에 이제 실로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이실 때 이 하단 부분을 살짝 잘라내서 붙여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붙일 수 있다는 점 간단한 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배들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제품도 이 상당히 많은 스티커가 사용이 되었고요. 다른 제품보다 유난히 개인적인 평가이긴 합니다만 요런 색깔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문양이 예,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다 붙여놓고 보면 상당히 이쁘다 예, 멋있다 괜찮다 예, 이러한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그래도 상당히 좀 멋지게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그랜드쉽 컬렉션으로 나오게 되면서 배 사이즈가 좀 심히 아담하게 좀 약간 쪼그라들어 있는 이러한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아마 실제 배 스케일대로 정상적인 스케일대로 나왔다면 좀 더 앞뒤가 긴 형태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배 자체가 좀 큰 해적선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이 3단 도치 2중 2개가 달려 있고요. 앞에도 이제 좀 커다란 사이즈의 도치 하나가 또 달려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 그랜드쉽 컬렉션 배 스케일 사이즈 안에 이 거대한 도치를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달아야 하다 보니까 네, 이 좁은 공간에 딱 떡떡떡 붙어 있는 게 좀 보이시죠? 도치 예, 불과 요 짧은 공간 안에 거대한 기둥이 3개나
끝에까지 포함해 이제 4개씩 이렇게 달려 있으면서 좀 많이 복잡합니다. 예, 배 내부로 안쪽을 이렇게 좀 보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로 예, 뭔가 여기서 여기 파츠들이 많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립을 하실 때 약간 불편함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립할 때 이 앞부분에 뒀다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앞쪽 부분에 요 파츠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예, 요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배드를 조립할 때에 비하면 좀 많이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요런 것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 앞부분에는 이제 조그마한 대포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 지금 2개가 보이고요. 요 앞에도 2개 좌우로 기준으로 각각 2개씩 대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포 자체는 이제 뭐 다른 사우전드 써니가 아니라 고잉 메리오 요런 데서 있었던 예, 그 자그마한 대포와 동일합니다. 예, 아주 작은 사이즈의 예, 몰드가 상도 촘촘히 되어 있는 이러한 작은 대포가 이제 4개가 보석이 되어 있고요. 이 4개의 대포는 단순히 이제 올려놓는 형태가 아니라 예, 좀 자리 보이시나요? 대포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게 솟아나 있는 핀이 보이시죠? 요 핀에 이 대포는 이제 꼽아서 예,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딱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각도로 이렇게 딱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만 예, 전시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딱 떠덕떠덕 붙어 있어서 예, 좀 꼽기가 좀 힘듭니다. 한번 파츠가 빠지면 예,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아까 설명이 나왔던 야자수가 또 다섯 그루가 이렇게 옹기종기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배에 도대체 왜 야자수가 있는지는 참 의문이긴 합니다. 예, 찾아봤는데 뭐 다른 설명까지는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배에 야자수가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또 충실히 구현이 되어 있고 또 닷은 또 배 측면에 예, 또 이렇게 잘 고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밀한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봉되어 있는 스탠드 예, 지금 밑에 쓰고 있었던 이 스탠드인데요. 예, 다른 제품에서 마찬가지로 나왔었던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클리어 하늘색 클리어로 되어 있는 스탠드입니다. 당연히 이제 배의 밑바닥 요 라인에 맞춰서 예, 디자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정적으로 바닥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스탠드이고요. 또 배의 밑바닥 부분에는 예, 다른 이제 반다이의 이제 액션 베이스와 액션 베이스 쓸 수 있도록 이제 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똑같이 다른 배드가 마찬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이 해면 파츠. 예, 이 그랜디시 컬렉션의 또 핵심 아이템 중에 하나죠. 예, 바다를 항해하는 예, 배의 모습을 연출할 때 예, 유용하게 써먹는 바로 그 해면 파츠입니다. 뭐 다른 제품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늘색 클리어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를 헤쳐나가는 이 배의 이 물결, 이 물살 이런 것들 오돌토돌하게 또 세밀하게 또 구현이 되어 있는 해면 파츠입니다. 이 해면 파츠를 장착을 할 때에는 이제 이 배 윗부분이 또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밑바닥이 또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네, 밑바닥을 제거를 해주시고 요거를 이제 배 형태에 맞춰서 그대로 꼽아주시면 이렇게 딱 일치하게 맞춰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이 해적선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배가 이제 물살 위 바다를 가르면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이러한 연출까지도 또 섬세하게 또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바닥에 놓고 전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떼어냈던 이 밑바닥을 다시 꼽아서 예, 스탠드 그대로 해서 아니면 이제 반다이 액션 베이스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도 이렇게 전시도 예,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원하시는 형태로 예, 마음대로 골라서 이렇게 전시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간머리 적단의 모함인 레드포스호 예,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예, 포스 예, 참 대단합니다. 그랜디슈 컬렉션에 맞춰서 스케일이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예, 곳곳에 있는 이 붉은색 라인들이 또 상당히 화려함을 예, 자랑하는 함선입니다.
뭐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당히 많은 스티커가 사용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특히나 이 레드포스는 그 스티커로 살리는 디테일이 좀 멋지게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배 측면에 있는 이런 문양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붙일 때는 좀 많이 귀찮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좀 많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샹크스의 명성을 드러내는 듯한 이런 화려한 모습. 앞에는 또 배 대포가 4개, 뒤에는 5그루의 야자수까지. 작은 배 사이즈이지만 또 부속 파츠도 상당히 많이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글랜드십 컬렉션이 아닌 일반적인 스케일,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게 아닌 일반 스케일로 축소가 되어 있는 일반 스케일의 배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담홀릭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